안녕하세요. 노예의 아파트 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1279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2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한 딱 1년 돼가는 아파트죠. 대방건설은 도급순위 10위권 대형 건설사로 최근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지정된 대형 건설사입니다. 원래는 대방 노블랜드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했으나 최근에 고급화를 지향하여 디에트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3억 8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저렴해 보이기도 하지만 요즘 실거래가 보면은 상당히 비싸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한번더 놀랄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2년 6월에 거래된 8억 5,5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분양가의 두 배입니다. 8억 5,500만 원이면 서울 아파트도 살수 있겠네요. 전용 84제곱미터는 2023년에 거래가 없습니다. 2022년 최근 최저가는 2022년 7월에 거래된 4억 3천만 원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인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았네요. 현재 최종 실거래 가격인 4억 3천만 원, 4억 4천만 원 수준은 거의 분양가 수준이네요. 물론 하반기 거래가 없었기에 아마 거래가 일어난다면 저 가격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 검단 신도시 대방 1차 디에트르 모든 평형이 대거 미분양 나섰습니다. 2018년 당시 인천 부도심 인근 원당자재가 34평이 2억 7천만 원이었고 대방 1차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펠리체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4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탑층, 복층 제외하고요. 구도심보다 1억 5,200만 원더 비싸게 분양했습니다. 검단 신도시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대부분 미분양 났죠. 하지만 줍줍으로 사람들이 구매했고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갭 투자자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환상형과 탑상형, 복합형 아파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사생활이 보장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신축 대단지 아파트죠. 도색도 깔끔하고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아서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보하고 산책하기 좋은 대부천도 가까이 있고 검단 신도시 1단계 남쪽에서도 가장 상권이 많이 발달된 곳입니다. 이 아파트의 단점은 상권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죠. 교통도 불편하고요. 신도시 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나름 구매하고 좋은 품질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의 불편함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는 참고 살아야 되는 것 같네요. 그동안 다른 신도시도 다 그래왔죠. 앞으로 이 아파트의 방향은 꾸준히 주변 인프라가 발전되겠죠. 교통도 발달되고요. 거래도 언젠가는 풀릴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 최종 실거래가보다 조금은 더 떨어지겠죠? 그 떨어진 가격이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 거래가 돼보면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실거래가 될 때까지 구매를 원하신다면 한번 지켜봐 주세요. 노예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